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 영상을 꼭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어? 이런 세상 바쁜 세상에 지금 무슨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주제를 논하는 자체가 너무 고루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티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죠. 그 에티켓이라는 말은 프랑스어가 근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에티켓이라는 말은 예의 또는 규범으로서 정의가 되죠.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할 예의 또는 규범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의 관습으로서 일종의 굳어진 약속이죠.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감히 평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생활에서의 모습 굉장히 바쁘죠. 무척 바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생각과 전달 그리고 교감을 나눌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무엇을 배웠고 또 가정으로서 가정교육과 가정예의범절을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면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많이 각기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한국인들은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면서 가족의 연대의식 또한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4대주의라는 어떤 그 근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방예의주의란 말이 들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와 또한 그런 각기 가지고 있는 가정의 규범에 대해서 익숙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가정 내에서 자식을 키우시고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가정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해외 이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관습에만 따라가면 되고 그 나라의 예의와 문화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가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예의범절, 한국의 에티켓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고 또 근본이 한국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규범과 예의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기 가정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가정교육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식사 예절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오면서 한국에서의 식사할 동안에 예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식사할 때는 어른들이 먼저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이들이나 연하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연장자가 밥을 먹으면 숟가락을 들면 먹기 시작을 할 때 같이 먹는다. 그릇에다가는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딱 꼽아 놓지 않는다. 그런 예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사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밥을 먹을 때에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사실 뭐 요즘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젓가락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을 먹을 때에는 숟가락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국그릇을 들고 마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반찬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하라는 예의범절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식사가 끝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끝나고 났는데 윗사람이 다 먹고 일어서기 전까지는 아랫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앞에 있는 식탁에 있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두 손으로 받는다. 젓가락을 엄마나 아빠가 건네줄 때, 숟가락 젓가락을 건네줄 때에는 항상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다. 이런 예의범절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술을 마실 때에는 어른들 앞에서 공손히 두 손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서 등을 살짝 보이는 상태가 돼서 마셔야지만 된다. 소리를 내지 않고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에는 쩝쩝쩝쩝 소리를 내지 않고 먹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턱을 구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가 또 잊으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시죠? 또 식사 중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에는 두 손으로 가리고 등을 돌리면서 콜록콜록 애쉬를 한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엔 어떨까요? 이쑤시개를 써야 될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등을 돌려서 앞에 입을 가리고 이쑤시개 사용을 해야지만 된다. 그런 내용도 있죠. 그 외에 식사 예절 말고도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누워있을 때는 머리맡으로 걸어다니질 않는다.
그리고 문지방에 앉지 않는다. 또 인사를 할 때는 한국의 인사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서 목례라는 게 있고 보통례라는 게 있고 정중례라는 게 있습니다. 정중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되죠. 이러한 저러한 예의범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들이 예의범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탈 때에도 연장자가 먼저 탈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다음에 연장자가 다 앉은 다음에 다음 사람이 타는 문화, 그런 문화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예의범절로 따르지 않으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나이가 젊으신 젊은 청년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경우에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의범절은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정 내에 그러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시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 거 안 배우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 캐나다의 문화, 호주의 문화, 유럽의 문화를 먼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의 강국의 무역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불에 육박하는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양인으로서, 동양의 한 나라로서의 묻혀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역사가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한국 사람의 본 대한민국이라는 문화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보존해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깜빡 잊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K-POP, K-푸드, K-뷰티 해서 한국 문화 알리기,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고 브랜드 가치 또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 내에 있어서의 한 가정이 조그마한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정 내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은 자식분들한테 가르치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사소하게 한 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중간중간에 생활에서 소개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소개를 해주고 너의 생각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면서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어차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개념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을 그 아이들이 따르던 받아들이는 어셉턴스가 있던 없던 간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알려주고 싶은 게 제 부모 마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별거 아닌 일, 지나치기 쉬운 일인 대한민국의 국가 예절,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티켓,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에티켓들, 무수히 많고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게 전통적인 관습인지 아니면 미신인지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가 미신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든지, 문지방에 앉으면 귀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켓, 식사를 하는 중에서 가지고 있는 에티켓,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질 수 있는 에티켓,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각기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규범 내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나의 아이들한테 어떤 정체성을 줄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스님이었습니다.